어머니를 위해 처음으로 내가 큰 교통, 큰 공연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프라이즈 놀라셨어요 어머니? 너무 시집을 나가서 어머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왜 나를 필리핀에 보냈을까? 솔직히 이해도 안 됐고 아들 하나를 왜 엄마는 필리핀에 보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엄마가 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 아들 필리핀에 보내놓고 한 번도 다리 쭉 펴고 못 주무셨을 건데 지금은 너무 엄마의 그 큰 용기와 그 결정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그나마 조촐하게 공연을 하지만 앞으로 평생 이날 이후로 힘겨웠던 지난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이렇게 멋진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많이 힘겨웠지만 그 결핍 덕분에 또 달려올 수 있었다. 로넬 어머니가 카네이션은 못 드려도 키스 마미 키스 니고 나 익스펙 드라이벌 거 잠깐 마음 있고 나 키스 칠라 마미 하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의 날 축하드려요 하피 마더스 데이 고맙다 여자친구랑도 키스 잘 안 하는데 그동안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어온 어머니 아들이 오늘 굉장한 선물을 했어요 진짜요 못 잊을 것 같아 인격 두 발 뻗고 자기 왔어요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방에서 앉아 왜냐면 쇼파 있어요 항상 왜냐면 우리 아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새벽까지 촬영하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쇼파에서 자고 방에서 앉아요 이제는 방에서 잘래 이제는 방에서 자도 될 것 같아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 라이언 방은 혼자가 아니었다 머나먼 타국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아들 곁엔 늘 어머니가 있습니다. KBS